개그계가 나온 브레인 장동민 씨, 홍진호가 걷는 길을 따라 걷고 있으시다고요? 뭐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저도 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럼 대회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뭐 올 여름에도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큰 대회들 참가했고요. 베트남에서 한 대회에서 우승도 한번 하고. 아니 근데 홍진호는 그 억대 상금인데 상금 제일 많이 받은 게 얼마야? 저도 이제 한 번에는 제일 큰 게 5천만 원. 아, 5천만 원. 그럼 누적은요? 누적은? 누적으로 하면 제가 한 1년 됐는데 한 1억 5천? 아, 큰 대회 많이 나와 그러더라고. 네. 홍진호 씨가 나와서 제가 장동민 씨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네. 아우, 동민 형은 그냥 이 작은 물에서 놀고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기엔 좀 그래요, 그러던데. 예, 그 걔가 그런 인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동민이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본인 약간 조금 중소 대회? 아니요, 저도 큰 대회들 나가죠. 아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진호만큼 이제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그게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뭐 되게 꿈은 다른 일들 안 하고 전업으로만 한다면. 홍진호 진짜 내가 지금 뭐 저기 그래 포장지 신경 써 뭐 사업 안 하고 내돈 김치 PC방 있어. 가끔 또 마징가도 해야 돼 이러니까 바쁘구만. 라벨 때 해야 돼. 계속 해야 되는데. 1년 365일 내내 대회장에 앉아있는 애랑 아빠가 되겠습니까? 알겠네요. 근데 홀덤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적인 계산도 좀 빨라야 되지만 심리 분석도 잘해야 되고 어느 정도 깡이 좀 있어야 돼요. 깡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포커는 이제 참을성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어디 뭐 이렇게 조사 뭐 하는 거를 했었었는데 세계에서 참을성으로 상위 0.1%인가? 뭐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잘 찾았어요. 네, 네, 네. 어떻게 조사했죠? 왜냐면 계속 유효가 맛있는 거 앞에 놓고 이렇게. 이건 나도 잘 찾는데 이런 거. 나 이런 거 엄청 잘 찾거든. 그런 찾는 게 아니고. 나 이런 거 엄청 잘 찾거든. 그런 찾는 게 아니고 이제 심리. 아, 그러니까 심리 검사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오케이. 그래서 28년도 LA 올림픽에 시범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국가대표로 한번 해보고 포크하게 마징가가 돼주세요. 그 전에 서바이벌 최강자 그 장동민 씨가 서바이벌 출연하다가 제작까지 나섰다고요? 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 아니요, 지금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플레이어로 해서 우승도 많이 하고 했다 보니까 그래 서바이벌 예능 많이 했잖아. 그런 거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게임 만들고 새로운 규칙 만들고 하는 거를 원래 좋아해서 그 가족 오락관 구성 작가 했으면 다 깼더래. 가족 오락관 구성 작가 얼마나 고전 대단한 건데.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그 좋아하고 잘 하다 보니까 7년 정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 프로그램들에서 섭외들 많이 오는데요. 맞아. 제가 잘 안 나가요. 아 제작하려고? 아니요 제작이 아니라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다른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걸로 탈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 또 막 관계가 있어요. 사회적인.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 나오면 무조건 타겟이 1번일 텐데 타겟 1번이 될 텐데 실력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야 이렇게 왜 미안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런 거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치자는 얘기야. 자기들끼리 정치로 해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게 싫은 거죠. 실력으로 해서 우승자가 나오는 거다. 그럼 전 무조건 합니다. 저는 안 빼요. 인정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 예. 순해져서 노잼 됐다라는 뭐 소문이 파다던데. 글쎄요. 뭐 이제 저도 나이 먹어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아 조금 얌전해져야지라는 게 있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애기도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 갑자기 이렇게 한 거야. 아 그럴 땐 또 화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앞차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아이씨 했지. 그건 당연한 거지 뭐. 네. 근데 우리 애가 계속 아이씨. 애 따라해. 몇 살인데? 지금 이제 17개월. 아 그러면 이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단어를 이제 할 때야. 다 근데, 흡수할 때인가 보다. 근데 그게 웃긴 게 아무 때나 아이씨라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을 때 아이씨라는 게 문제예요. 맛없는 걸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아, 원래 그래.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보다가 이제 이거 그만 하는 거야 하면 아이씨. 어, 똑같네. 아니, 우리에도 한동안 그 미안해란 말을 참 많이 했었어요. 어, 그래요? 진짜? 어. 그 미안할 일이 없을 텐데. 아니, 그냥 미안하다 그러는 거야. 왜냐면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거든. 어, 왜요? 왜요? 어. 나는 그냥 미안하다 하세요. 미안해. 그냥 나는 그냥 미국 사람들 소리처럼 그냥 미안 뭐 이런 걸 많이 해. 미안하단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미안하단 말을 잘 안 해요. 진짜 미안해야지 미안하다고. 그럼 우리가 자꾸만 미안해 엄마 미안해 이러니까 화를 내더라고. 야, 왜 미안하다 그러냐.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 얘가 뭐 그거 알아? 그냥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다분히 나를 겨냥한 얘기 같더라고. 그냥 하는 거야. 뭐 신경 쓰지 말랬는데 애들 앞에서 뭐 좀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 어.